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의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가 일대 30만여 제곱미터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이라는 초강수에 나섭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3년간, 최대 5년간 일체 개발 행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가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내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3년간 일체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5년간 지정이 유지됩니다. 속초시는 매각 관련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학교 법인에 매각 사유 등을 묻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시민 공익에 부합하는 공익 개발만 가능하고 그 밖에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초강력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오로지 시민들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경동대가 지난달 8일 설악 캠퍼스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와 건물에 대해 855억여 원 규모 매각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조성 당시 속초시가 1억 3천만 원 헐값에 제공한 시유지가 절반이 넘게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 번영회 등 2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가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먹튀 행위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속초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협의회 등 정치권과 속초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부지 환원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동대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실제 참가자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옛 동우대 부지는 속초역 역세권 개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행정이 강력한 개발 제동을 걸면서 매각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